응? 뭐야? 뭔가 이상한데? 헤이 구글, 조명 켜. 이거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후한마마 납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 아직 감기가 안 내려갔어요. 예. 무난 인사 드립니다, 형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AK-47이 또몇 개를. 이야, 형님 감동이 뭐해. 가득하겠습니다. 퀸, 고마워. 아이고, 우리 장통이랑 나이젤이랑 세 명이서 오랜만에 연속으로 다니십니다, 형님. 100개씩. 아이고, 고맙다. 마이, 마이, 퀸, 고마워. 자, 일단은. 아, 죽겠다. 내일 병원 가야겠다. 예. 네. 아, 일단은, 저모가 제가 방송 시간이 11시이기 때문에, 내일, 이 디스코드에서 다 모여서 이제 좀 얘기를 하기로 했고요. 기뉴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뉴다를 이제 좀 영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서로 경쟁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디스코드로 이렇게 전 사실 이제 방송 시간이 11시거든요. 11시이기 때문에 11시에서 아침 6시까지 방송을 하는데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어요. 왜냐면 어쨌건 비교가 될 수밖에 없고 저 역시도 방송 시간대가 아침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점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뉴다 같은 경우는 진짜 마이너즈라든지 이런 것들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한번 이 철화대라는 거를 이렇게 뉴다의 그 활약으로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한번 했다라는 걸 이제 느꼈고 제가 굉장히 좀 이제 부담스럽고 제가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좀그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새로운 멤버 4명을 새로운 멤버를 이렇게 영입을 해가지고 뭐 A조, B조 이렇게 해가지고 뉴다팀, 코트팀 이렇게 해가지고 경쟁을 붙여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서바이벌식으로 뭔가 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 네, 좀 많이 부담스럽고 그런 부분이 좀 부담스러워서 어쨌건 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뭐 얘기하는 게좀 이해가 가십니까? 네. 이해가 가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아니, 성접찬 더할 거예요. 할 건데, 일단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가고 싶은 거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어쨌건, 사실은 저는 솔직히, 이제, 한, 조겐터 관련으로 한 3회 정도 모여본 입장으로서는, 어쨌건 이제, 열심히, 사실 전, 족구의 부재가 좀 크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크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그 안에서 내 잘못도 있었을라나라는 생각을 저를 좀 많이 되돌아 봤거든요. 근데, 어쨌건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몰입도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다른 방송을 제가 원래 모니터링을 안 하는데, 오늘 좀 모니터링을 했어요. 남순이 방송도 보고, 또 봉준이 방송도 보고 막 이렇게 해봤어요. 해봤더니 일단 우리한테 없는 그런 몰입감과 그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려면 어쨌건 계속 부대끼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책임은 사실 뭐 나한테 있으려나 나한테 있겠지 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근데 저도 뭐 변명을 하자면 제가 진짜 굉장히 아팠습니다. 지금도 아프지만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감기가 지금 계속 안 떨어져가지고 예, 독감이 지금 거의 일주일째 지금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내일 오전에 좀 병원을 갈 생각이고. 코트 삼촌, 자꾸 걸을 때마다 다리 아파요. 저 죽는 거예요? 예, 죽으시고요. 일단은 문제는 뭐냐면은 일단 내일 모이는 것도 모이는 거지만 저도 저 역시도 사실 악역을 맡아서 하기가 싫었어요. 까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애들이랑 얼굴 튼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 노래 가르칠 때도 노래 족같이 한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갈구고 그거를 제가 못 하겠더라고요. 예. 어느 정도 이제 술 먹방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조금 애들한테 말 편하게 하고 이렇게 좀 대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족구 방송을 보고 뭔가 방향성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하나는 느낄 수 있어요. 뭐냐면 이제 어쨌건 지금 흐름이 그런 거니까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게 흐름이니까 오늘만큼은 나도 별풍이의 등 독감하면 나으셔요 형님 쪽. 아유 서야 고맙다. 101개 그래서 좀 많이 족구가 급해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저에게도 예, 좀 뭔가 무게감이 실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아리엘 빼고 다슬이랑 아리엘 빼고 솔직히 애들이 보라력이 없어요. 토크력도 개 떨어지고 예. 오디오 채우려고 하거나 뭔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방송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예, 이거 팩트예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 이 멤버의 저는 사실 이제 이루어진다 그래도 그러니까 뉴다가 들어와서 예, 뉴다가 이렇게 뽑는 새로운 사람들 뭐 수준에 맞게끔 맞추겠지만 야, 언제 먹냐? 새로운 이제 그 사람들이 오면 이제 그 같이 이제 코트 팀, 뉴다 팀 해가지고 이렇게 좀 경합을 벌이겠지만 지금 이제 기존에 있는 그 조겐터 멤버들은 상당히 부족해요. 그리고 방송 시간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뭔가 그런 거랑은 좀 거리도 있고 근데 이거는 뭐 수장부터가 방송을 열심히 안 하는데 엔터 애들이 되겠냐? 아니죠. 이제는 술 먹방도 했었고 그러면서 물꼬를 튀어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라도 으쌰으쌰하고 해야지. 왜 자꾸 뭔가 야 내가 밥은 언제 먹냐? 아 나가 이 씨발년아 이 병신 개새끼야 쥐약 처먹었나 씨발년이.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진짜로 이게 위기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그 지금 사실 다들 어떻게 보면은 철구탄만 했거든요. 예.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자기가 이제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도 했었고 우리가 또 나름대로 그 이번에 박한규 형님 오셨을 때 그 어떤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물꼬도 튀었었고 하니까 여기서 뭔가 더 우리가 뭔가 차려주고 한다기보다는 같이 모여가지고 뭐 그때 뭐 연습실 얘기도 하고 뭐하고도 하고 그랬었는데 좀 빨리빨리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이 지금 미슬라나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존나 충격적인 얘기 들었어요. 철구랑 통화했는데 도준이가 노래 이제 연습도 하고 내가 방금 저거랑 같은 그런 결의 얘기를 했는데 단 한 명도 답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좀 까놓고 얘기하자면 진짜 저는 제 안에 호랑이를 제 안에 있는 맹수를 꺼내놓고 싶지가 않았어요. 예. 저 사람 한 명 갈구고 사람 한 명 괴롭히면은 말로 괴롭히면은 어떤 상태까지 만들어냈는지 여러분들이 토크온 보셔가지고 아실 거예요. 예. 근데
나 정말 처음으로 난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제 이미지도 좋지 않았었고 그랬기 때문에 막 와가지고 너무 나대고 애들한테 너무 악다구니 쓰고 그지랄하면은 여러분 내 목숨이 위태위태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탓만 할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솔직한 말로 예 여기 미친년들이에요 여기 미친년들입니다 예 도준이가 그렇게 해가지고 다섯 명한테 다 이렇게 보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단한 명도 얘기를 안 하고 의욕적으로 나오지 않으면은 이 미친 년들이지 뭐 하는 년들이에요. 예. 뭐 아무리 자기네들이 내정자라고 하고 그럴지라도 이제는 다들 뭐 열심히 하고 싶고 잘하고 싶다고 방송에서는 입 발린 말 주둥이 존나 털었잖아요. 그랬으면은 같이 좀 저기를 해야지. 그 다른 방송들도 좀 모니터링도 좀 하면서 우리도 이런 거 해볼까? 저런 거 해볼까? 라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씨발 뭐 그냥 뭐다 차려주면은 거기서 그냥 나가지고 이쁘장하게 그냥 노래나 쳐부르고 그냥 예? 꽁으로 날로 쳐먹으려는 그런 심보로 이렇게 있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애들이 그런 마인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제부터는 존나게 갈굴 겁니다. 이제부터는 존나게 갈굴 거예요. 뭡니까 이게? 제가 오늘 다른 방송 보면서 느낀 게 뭐였는지 알아요? 스토리가 존나 있더라고요. 별거 아니지만 다 스토리들이 있어서 그 안에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몰입을 하고 그런데 그걸 원하는 게 사실 이제 철구 입장이었었던 것이고 그 시작이 저는 이제 그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완전히 그냥 개판인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이게 저한테 화살이 돼서 날아오기 전에 저도 이제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무슨 뭐 간절함이 뭡니까? 간절함보다는 의식이 있어야죠. 의식이. 예? 적어도 몇만 명이 보는 그런 방송에 나와서 노래도 하고 자기네들 매력 어필도 좀 하고 방송인으로 사실 이제 BJ들한테 쉽게 주어지는 기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다스리 금만은 옛날부터 노력하라 BJ들도 예. 좋아하는데 아까 이게 와서는 뭐 조화가 안 맞고 조화가 안 맞고 굉장히 이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느낌이 없어요. 예. 수장 탓인데 뭐 애들 탓을 해라고 하는데 굳이 그게 예전에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조갠터 방송했던 날, 박완규 형님 오셨던 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수장의 부재도 좀 있지 않았나라고 했었는데 어쨌건 그날 술 먹방을 마치고 끝났으면 적어도 자기네들끼리 방송을 한번 했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의욕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계속 무슨 떠먹여 줍니까? 플랜을 어떻게 계속 다 짜줘요? 진짜 우리가 무슨 뭐 회사에 무슨 저기도 아니고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뭐가 있어요? 저는 받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냥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지금 자기네들끼리 아무 그런 대책도 없고 플랜도 없으면 하지 말아야죠. 예. 이거 여러분들 철구가 대처를 족같이 했다 얘기 아니라 행실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지만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날 노력했잖아요. 그날 노력했었고 술 먹방에서 그 기점을 우리 사회 시작으로 가운데 해서 진심이신 분이 많아져야 할 텐데요. 그때부터 기점으로 해가지고 너네끼리 모이고 좀 해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무도 안 모였다는 거고 이거 무조건 철구 탓만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도 이제 화살이 날아오기 전에 저도 뭔가 이제 애들을 좀 갈궈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마인드 정신 상태부터 글러 퍼먹었으면은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싸리 말해서 노래도 X같이 부르고 가사도 못 외우고 그지랄들 떨었으면 이제는 좀 하려는 마인드나 뭔가 그런 게 있어야죠.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도 좀 하고 5%라도 모여가지고, 예? 먹방이라도 하고 좀 뭔가 그런 의욕적인 걸 보여줘야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런 거죠. 계속 통화했어요. 어제도 계속 통화하고 이거 해보는 거 어떨까? 저거 해보는 거 어떨까?
결국은 마지막으로 우리끼리 했던 얘기는 뭐였냐? 애들 방송 시간이 그렇게 간절한 애들 같지가 않다. 예. 아, 여기 뭐 부천 크루예요? 뭐 이렇게 간절함을 본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정말 뼛속까지 막 어? 막 망가져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의욕적으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방송 좀 하라 이건 아니에요. 그죠? 예. 방송 시간이라도 같이 모이는 그런 적이라도 만들어서 해야죠. 어쨌건 제가 이제 내일 몇 시에 정모를 할지 모르겠는데 저도 어쨌건 방송 11시에 켜서 6시까지 방송하는 그 시간대가 애들이랑 안 맞아요. 근데 방송을 두 번 할게요. 예, 애들 모여가지고 점호하는 시간 해가지고 점호도 하고 그런 좀 방송을 좀 저도 이제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맞죠. 어. 그러니까 낙수도 반갑습니다. 형님 낙수는 자기가 시청자들한테 민심을 얻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나가야지 누가 쏘고 싶겠어 지금. 에? 아니 누가 지금 솔직한 말로 조갠터에다 누가 별풍선 쏘고 싶겠어요 애들 멤버들한테. 에? 뭐 노래를 존나 잘하기를 했어요. 발전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니면은 술 먹방 할 때 존나게 재밌기를 했어요. 뭘 했습니까? 사실 모여서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 보게 되는 건 어쨌건 조꾸랑 저랑 둘이서 계속 털어가지고 만들어낸 거지 얘네들끼리 뭘 할 수 있냐고요 지금. 한해서 죄송해요. 여러분들한테 뭐 따지고 그런 건 아닌데 생각해보니까 존나 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저도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저도 소속감 이씨 이제는 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다른 곳보다 체급도 더 큰 애들인데 멤버들은 다른 곳이 더 열정적인. 그러니까 내 말이 같이 모여도 적어도 2000달이는 나오지 않겠냐 이 말이야. 어? 철구도 방송 안 켜고 있으면은 그 잉여 시청자들이 있을 텐데. 켜지면 가갖고 들어와서 보게끔 자기네들이 열심히 하고 그렇게 알리고 응? 해야지. 아 아이고 우리 북부노인이 별풍선 1500개를 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에 뀨 고맙습니다. 디아블로 4 나왔던데요. 일단 나중에 그 얘기 조금 더 나중에 개인 방송에서 해야 될 그런 소통은 조금 더 나중에 하고 아직 할 말이 조금 더 남았어요. 저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족구의 내정자들이긴 하지만 이 멤버들이 나에 대해서 뭐 배신감을 느끼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까놓고 얘기해서 답이 안 보여요. 예. 반찬이 상당히 부실한데 뭐 보라력이 있고 토크력이 있고 뭔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뭐 해라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솔직히 말해서 이제 어쨌건 뽑은 거잖아요 족구가. 예, 생각을 해가지고 멤버들을 난 굉장히 신선하다고 생각을 했고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해왔는데 같이 방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너무 솔직히 말해서 진짜 아리엘이랑 아리엘은 어쨌건 자아가 있는 애고 다스리 같은 경우는 일단 애가 성실해요. 예. 그러니까 난 이 두 명 말고 나머지는 사실 크게 마음이 안 가요. 담비 개노잼이고 예. 유선이는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있고 예. 유진이 같은 경우는 솔직한 말로 뭔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예. 애들이 다 착해요. 착하긴 다 착해요. 예. 도준이? 도준이는 그래도 지가 열심히 하려고 애들한테 그거 보냈대잖아. 그 어? 우리 노래 뭐 이렇게 다음 플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뭐 이게 루머인지 뭔지 모르겠어. 나도 어쨌건 조건한테 들었는데 대답을 아무도 안 했대. 어? 읽지도 않았대 다들. 아니 재미가 없고 능력이 안 되면은 재미가 없고 능력이 안 되면 성실하게라도 하든가. 모르겠어요. 저는 방송 이제 13년 차인데 솔직히 진짜 그 누구 도움을 막 크게 받았다 수혜를 받았고 내가 뭐
아무튼 그렇게 어떤 그 수혜를 받거나 그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별로 저는 이제 혼자 커서 그런지 굉장히 좀 이제는 이제부터 그러니까 내일 점호하는 순간부터는 애들도 좀 정신 차리라고 제가 내일은 좀 많이 따끔하게 얘기를 하고 싶고 지금은 그 누구 지금 다 애들 자빠져 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다 자빠져 자고 있죠. 철구 아까 그랬어. 그리고 그 형 방송 시간이 11시니 그러면은 내일 모이자 형. 어 우리 알겠다. 근데 오늘 뭐 디코로 뭐 할 거야? 애들 그래도 들어와 있지 않을까? 11시쯤 되면은? 내가 뭐 12시나 1시쯤에 애들 모으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다들 디코 이제 켜놓고 있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뭐 개인 사정이 있겠지만 어쨌건 12시도 안 됐는데 그 단 한 명도 지금 뭐 예 바쁜가 애들이? 어 그래서 조금 모여있거나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나도 좀 얘기도 나누고 싶고 그런데 단 한 명도 지금 그런 게 없잖아. 전멸이지 전멸.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 그 얘기까지 내가 들었어. 형 혹시 애들 조금 모이고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요.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예. 네. 간절한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에 대한 그 게이지를 많이 못 보여드린 거야. 내가 족구 쉴드 치는 게 아니라 아까 통화했을 때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예. 애들 조금 모이면 나 필요할 때 부르라고. 예. 전화를 좀 해보자고? 전화를 좀 해서 좀 들어보자고? 여보세요? 어 그래 저 유진아 네 오빠 좀 무겁고 진지하고 날카로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거든 방송 중인데 예. 애들 혹시 너 그 네. 일단 디스코드 좀 너 지금 집이니? 네 집이에요. 어 일단 디스코드 좀 들어와 봐봐라. 아 지금요? 어 어. 네 알겠습니다. 어. 네. 얘도 근데 쉬고 있다가 얘 입장에서 오 씨발 갑자기 지랄이지?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느낀 걸 제가 얘기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좀 물어보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들도 너무 꼬아서 들으면 안 돼. 왜냐면은 얘 지금 혼자잖아. 다른 애들 얘기도 좀 듣고 그래야 되는데 얘 지금 혼자 왔는데 갑자기 막 느닷없이 막 갈구는 분위기가 돼버리고 그래버리면 내가 사이코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 느끼고 있는 그거 그대로 얘기를 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좀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쨌건 뭐 양쪽 입장을 잘 조율하면서 그렇게 대화가 돼야지 안 그러고 막 악다구니 써버리면은 예, 안 돼요. 예.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저만 또 미친 개새끼 만들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알죠? 예. 그래서, 예. 차분하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 아까 핑핑, 아니, 코트야. 족구가 창단했는데 언제든 부르라고 하는 게 맞냐? 족구가 쳐불러서 수돌이 쌓아서 네가 도와주는 게 순서냐 라고 하는데 저도 애매했던 거예요. 저도 처음 해보는 거고 갑자기 느닷없이 연락 와가지고 예 몇 달 만에 연락 온 거였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형 이거 뭐 음악크루 만들 생각 없어? 그래서 다 부질없다. 내가 카톡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부질없다. 솔방할 거야. 그랬는데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얘기를 좀 많이 나눴죠. 지금 트렌드가 이렇고 흐름이 이렇다. 아 그래? 스타는 이제 안 하는 거야? 스타판 끝났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랬냐. 어 그리고 그런 얘기를 좀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좀 사실 어안이 벙벙한 상태에서 했는데 제가 오늘 왜 갑자기 마인드셋이 됐냐면 다른 방송을 봤어요.
저는 원래 다른 방송을 안 봐요. 예. 어차피 솔방 할 거니까 모니터링 할 필요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다른 방송을 아예 안 봤는데 다른 방송을 보다 보니까 스토리텔링도 있고 나름대로 몰입감들이 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원하는 거였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예. 그래서 빨리 지금부터라도 좀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거는 확실해요. 철구 문제도 있었지만 예. 철구 문제도 있었지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애들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예. 뭘 모여서 뭐 하는 거야? 같이 모여가지고 저 신발 벗고 들어갈 수 있는 편안한 노래방이라도 들어가가지고 애들끼리 뭐 얘기도 하고 그 안에서 뭐 이렇게 뭐 과자 같은 것도 좀 사가지고 좀 주워쳐 먹으면서 음료수랑 다과에 같이 하면서 좀 회의라도 좀 하든가 뭔가라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지 뭐 할까? 뭐 할까? 할거 없어 붕 뜨네? 아 그러면은 어쨌건 뭐 트레이너 선생님이나 뭐 수장님이나 뭐 알아서 불러 저기 하겠지. 자꾸 수동적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예. 수동적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예. 아니, 아니요. 노래만 이렇게 모여갖고 막 노래만 하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게 니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라는 게 없어요. 방송을 해라라는 거지. 니네 모여서 노래 불러라. 아이 씨발 뭐 남자의 자격이야 뭐야. 에바지. 그거 왜 해요? 노래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같이 방송을 하고 또그 안에서 에? 뭔가 좀 아이디어 회의 같은 것도 좀 하고 수장님한테 뭐 이렇게 이런 거좀 부탁해 볼까? 라든지. 의욕적으로 같이 방송하라는 거지. 노래 불러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은지. 그치.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되고, 어쨌건 어저께는 아니었고, 엊그저께였죠. 저희 그 토요일, 목요일, 금요일, 목요일. 예. 엊그저께 이제 술 먹고 다들 뭐 했는지 그 얘기를 해야 돼. 오케이. 유진 들어왔다. 유진아, 잠깐만. 유진아, 들려? 잠시만요, 여러분들. 아, 이거 소리가. 오케이. 유진아 유진아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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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 유진아. 안녕하세요. 그 오늘 뭐 철구 오늘 철구 방송 봤어? 아, 저 이사 준비 때문에 계속 짐 싸느냐고 못 봤어요. 이사 준비했어? 그 네, 짐다 철구가 싸놨어요. 방송에서도 얘기했었고 내가 따로도 얘기 들었었는데 네. 그 너네 그 단톡 있잖아. 네. 도준이 거기 있잖아. 네네. 도준이가 거기다가 그저 이제 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네. 얘기를 했는데 다들 읽씹했다는데 맞아? 읽지도 않았다는데? 저는 그 좋아요 눌렀는데 혹시 그건 단톡에 안 뜨나요? 아니, 그러니까 도매니저님께서 이렇게 써서 그 밑에 리엘이가 월요일에 대결 미션 확정되면은 정해보죠 이렇게 하길래 좋아요를 눌렀거든요. 두개 다? 예. 저는 그걸로 대답이 됐다고 생각해서 좋아요를 눌렀는데. 맞아? 네, 그또 다른 사람도 눌렀던데요, 좋아요를? 다들 그렇게만 해놨던 거였네. 네. 도준이가 정확하게 아, 뭐라고 했어? 얘기 좀 해줘 봐봐.
저희 일요일에 연습실 잡아서 모여서 연습 가능하신 분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리엘이가 월요일에 대결 미션이 확정되면 정해보죠 오빠 이렇게 해서 오케이 이렇게 답장이 온 거를 봤어요. 그래서 좋아요를 이렇게 두 개 눌렀어요. 아하. 잘못됐네. 잘못됐어. 아니 봐봐, 내가 그때도 얘기를 했었거든. 네. 그날 술 먹방을 엊그저께 했던 그 술 먹방을 기점으로 너네끼리 좀 모이고 서로 네.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는 그런 걸 바랬단 말이지. 네. 다 같이 저번에 이렇게 뭐 모여가지고 술도 먹고 했을 때 그때도 전 멤버가 다 모였던 건 아니었고 그때는 너네끼리 네. 이제 좀 대면대면한 사이였었고 그랬으니까. 네. 근데 그러고 나서 그냥 다음 주 월요일 날 그것도 리엘이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네. 그냥 그런가 보다, 다들 약간 마인드가 그런가 보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근데 이건 진짜 정말 제가 정말 죄송한. 그치, 너는 이제 너도 이제 이사 때문에 너무 근데 정신이 없어서. 그게 정신이 없고 그러면은 이제 난 일단 이사를 하고 뭐 이렇게 좀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라도 좀 했어야 됐다고 난 좀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냥 좋아요만 누르고 그렇게 흘러가듯이 두면은 안 되지. 그래서 나 처음으로 지금 쓴소리 하는 거야. 나도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거 대답을 하거나 의견을 냈었어야 되는데 다들 그냥 조용히 리엘이가 대답하니까 다들 그냥 수긍하듯이 있었던 것 자체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치. 네. 그 누구도 이렇게 내세우지 않으면 어쨌건 네가 맏언니잖아. 제일 네. 나이도 있고 네. 또 이번에 컨텐츠의 수혜를 네가 또 받기도 했었고 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뭔가 컨텐츠를 대형 컨텐츠나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걸 잡아주면 이제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지금 어쨌건 흐름이 엔터 이거 흐름은 알잖아. 네. 그지? 그, 네. 남순 그룹, 순위 그룹도 있고, 네. 봉준이도 하고 있고, 네. 다른 그 방송을 보긴 해? 가끔씩 봐요. 가끔씩은 뭐지? 그러니까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챙겨보진 않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 거 처음부터 끝까지 봤거든요. 네, 약간, 우리 거 먼저 보느냐고, 다른 거를 막 챙겨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안 본다는 얘기야, 그거는. 네.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왜 너네는 그런 게 없어? 난 이 얘기를 일단 지금 들어와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밖에 없으니까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네. 모니터링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도 오늘 모니터링을 했는데 네. 그게 뭐 1500명이 모이건 1800명이 2000명이 모이건 너네끼리 이런 사실은 뭐 이렇게 조겐터라는 이름을 달지 않고 했었을 때 너네끼리 모이면은 그 인원 못 모이잖아. 그렇죠. 어쨌건 그게 1000명이 넘건 안 넘건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너네끼리도 간절함을 좀 보여주고 모여서 노래를 하라는 게 아니야. 뭘 하라는 건지가 아니라 모여서 네. 방송을 하라는 거야. 너네 다 BJ들이잖아. 네. 하다못해 뭐 그렇게 같이 밥이라도 먹고 뭐 해야 될지 뭐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다 같이 뭐 재밌게 노는 모습이라도 좀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가 너도 지금 좀 억울할 수가 있겠는데 왜 갑자기 나만 불러내고 이 지랄 하는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실 너가 제일 나이도 있고 너가 어쨌건 걔네들 멤버 사이에서는 네가 제일 리더잖아. 네. 너가 좀 이끌어 나가기도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저번 날은 내가 얘기를 안 했었어. 유진이가 그런 경험도 없을 뿐더러. 네. 지금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니터링 무조건 하고 내일 네. 점호할 거야. 나도 원래 11시부터 6시까지 방송한 사람인데 네. 이제는 너네 모이는 시간이라든지 점호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확하게 지키는 거랑 확인하고 좀 네. 빡세게 나도 이제 보려고 해. 이제 내 쌍으로라도. 네. 그러니까는 너네끼리 좀 방송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낙수를 사실 바래야지. 다들 어쨌건 네. 여기 참여하는 포부를 밝혔잖아. 네. 나는 즐기고 싶다. 혹은 별풍선도 많이 받고 싶고 시청자 수도 많이 늘리고 싶다 이런 얘기들도 다들 했었는데 굉장히 솔직하다고 생각하거든. 네. 근데 그거를 받을 만한 능력들이 안 되잖아 지금 사실은. 난 지금 그런 생각을 해. 네, 저도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이사라 가지고 내일 이사라 가지고 막
방송을 못 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치. 그, 그런 답답한 지금, 마음도 네. 있다는 건 나도 이제 야, 이해를 하고 너한테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야. 그래서 네. 어쨌건 나랑 얘기 끝나면 네. 단톡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 좀 주고받았다. 우리끼리 좀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다. 어. 네. 그러니까 누가 그러니까 너한테 뭐 이렇게 모여서 해라. 뭐 해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 다 같이 좀 자발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좋은 기회잖아 어쨌건. 철구가 방송을 그만큼 안 하고 했다고 할지라도 물론 저번에는 철구가 좀 약간 우리를 좀 유기시킨 듯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었어. 왜냐면 네. 그동안 워낙 방송 스타일이 즉흥적이고 그 친구가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시발 뭐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사실 나도 몰입이 안 됐었거든. 네. 근데 그 이번에 술 먹방 끝나고 나서 계속 통화를 많이 했거든 나는. 좀 진심이더라고. 정말 하고 싶어 하고 이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 어. 저도 제가 좀 나서서 얘기를 더 할게요. 계속 그럴게요. 네. 이거는 이제부터는 너네 막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나도 이제는 너네 하는 네. 걸 좀 이렇게 그냥 지켜보는 느낌이 아니라 잘못된 네. 거 있으면 바로 얘기하고 할 테니까 네. 내일 일단은 그 점호할 거야. 디코로. 몇 시쯤이에요, 혹시? 모르지. 그건 이제 너 저 뭐야 그 철구가 이제 얘기해 주겠지. 그러면 이제 나도 이제 네. 그 해서 네. 그래서 만나서 하는 걸로 내일 점호를 할 테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아니 뭐 사실 저 지금 디스코드 하는 게 이사 간 집에서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 지금 짐을 다 싸긴 했는데 기존 집이야? 네네.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에 아침에 이사를 해요. 월요일 아침에? 네. 어. 내일 나머지 짐을 싸려고 하는데 내일 모여서 연습을 만약에 해야 되는 거면은 제가 멤버들한테 얘기해서 저만 빼고라도 좀 이렇게 모일 수 있으면 모여서 하라고 전달을 할게요. 그래 그래. 그렇게라도 네. 좀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알겠어 유진아. 일단 들어가고. 네. 이거 좀 애들한테 좀 전달 좀 해줘. 네 알겠습니다. 알겠어. 네. 무작정 알아서 하라고 하면 쟤네가 뭘 알아서 해야 되는데 라고 지금 반론을 하시는데 아니 그 저희끼리 모여서 시청자 몰이라도 할 수 있게끔 뭐 각자 집에서 디코라도 하면서 저기를 하든가. 그러니까 기획력이 없으면 성실하게라도 하라는 얘기죠. 일단 켜가지고 하는데 저번에 모여가지고 하는 걸 내가 한번 지켜봤어요. 얼마나 그 단합력이 있나. 근데 다 따로 놀아요. 예. 사실 유진이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하긴 했었어요. 근데 리엘이가 거기서 삐딱선 탔어요. 그래가지고 뭔 지금 이제 와서 무슨 노래하냐고. 어쨌건 그때는 민심이 안 좋았었으니까 그것도 감안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감안을 하겠다라는 건데 어쨌건 그 낙수를 바란다면 자기가 이제 들어왔다 그래서 막 낙수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솔직히 누가 쏘고 싶겠냐고 별풍선을 조겐터에. 바라는 게 있으면 그만큼 열심히 하자고 하는 의욕적인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말은. 예. 내일은 얘기할 게 일단 조겐터 멤버들 전부 각자 개인 방송 시간 시간대 조율 같은 시간대 방송할 수 있게끔 그런 조율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고 이게 릴레이로라도 내가 이 시간에 키면은 뭐 2시간씩이라도 이렇게 릴레이로 켜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좀 약간 조겐터에 관심을 갖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건데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짜가지고 어떻게 전달을 해주냐고요. 제 말은 웃기잖아요 그게. 예.
뭐 들었어요. 솔직히 뉴다가 했을 때 자연스럽게 뭐 뉴다가 다 만들어냈다라는 얘기를 저도 이제 사실 들었었어요. 예,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모르겠어. 전 이제 그 말 들으니까 저도 사실 좀 어쨌건 그게 성공해봤던 길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는 뭔가 저도 좀 찔리더라고요. 어쨌건 예, 보컬 트레이너라고 들어왔는데. 저 역시도 지금 뭐 물론 저도 아파서 방송을 쉬었지만 예, 방송 시간 좀 늘리고 애들한테 관심 갖고 그렇게 이제 오늘부터 할 거예요. 예. 근데 스타랑 노래는 좀 다른 것도 있죠. 하여튼 내일 일단은 무조건 점호를 해서 애들 기강을 좀 잡고 예, 정확하게 말을 좀 전달을 할게요. 예. 어쨌건 저랑 조코랑 둘 다 디코에 들어가 있으면 예, 알아듣겠죠. 네, 원하는 게 뭔지 얘기를 하면은 네. 중심을 좀 잡는 역할을 이제 내일부터 할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일단 여기까지 얘기했고 유진이한테 전달했으니까. 자, 아무튼 뭐 조겐터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고요. 자, 오늘 저도 이제 좀 성지합 창단 할 겁니다. 예. 익사님, 아 우리 익사님 100개를 뭐해 뭐해 뿅 고맙습니다. 예. 코트 형 스타 대학이랑 비교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그땐 판 자체가 존나 커서 뭘 해도 되던 시기였다고. 근데 판을 키워야지 그러면. 예. 판을 키워야지. 예. 그게 맞지 않아? 지금도 어쨌건 판이 벌어져 있잖아. 근데 가장 지금 몰입력도 없고 스토리도 없고 뭐 족도 없는 게 지금 조겐터야. 내부에서 이제 이런저런 일어나는 스토리들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개인 방송이라도 했나? 나 진짜 마지막으로 조겐터 얘기하고 이제 저도 개인 방송 할게요. 조겐터 방제 붙여놓고 뭐 노래 연습 중 이라든지 뭐 이렇게 조겐터 팬들을 위한 방송을 열어서 한 사람이 있었나? 그 이후로? 술 먹은 이후로. 아까 조금씩 했었다고? 단비. 단비는 뭐 성실하다고는 알고 있어. 감사합니다. 노래 연습 열심히 해올게요.
근데 어쨌든 다시 보기가 지금 4분 50초짜리라서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임팩트 있게 뭐 하는 건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방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냥 방제만 걸어놓고 뭐 한 거밖에 없는 것 같아. 이게 담비한테 내가 그 말을 꼭 해야겠다. 다른 방송에 나가가지고 게스트로 일하는데 의욕 없고 불만 많은 여자애가 자기들끼리 단톡방 만들고 뭐 힘드네 누구 어떤 애 하다가 지 혼자 일 그만 안 두고 애들 데리고 회사 그만두더라 꼭 물 흐리는 애가 있음. 뭐 아무튼 그게 이게 또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겠지만 이게 그냥 뭐 메이저들이랑 같이 뭐 이렇게 방송해갖고 뭐 이렇게 하루 게스트로 일 게스트 방송으로 나가가지고 매력 어필하고 좀 이렇게 한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그 후기 하듯이 잘 갔다 왔어요. 뭔지 알지? 합방 잘하고 왔습니다. 오빠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방제해가지고 그냥 후기 얘기 그냥 몇 마디 하고 그냥 거의 리딸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그거랑 지금 어쨌건 조겐터라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같이 크루 활동을 하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다슬이도 좀 성실한 부류인 것 같네. 근데 그나마 열심히 한다. 햇번 누나도 다슬이 좋아하잖아. 근데 뭐 담비랑 이걸 비교하자면 좀 그렇지만 방송 스타일이 막 크게 이렇게 다르지는 않아. 근데 어쨌건 방송도 오래 좀 길게 하는구만. 족구 감을 못 믿는 건 아닌데 그때 오디션 보고서 간절한 애들 데리고 했어야 했어. 다 철구가 뽑아오니까 뽑아놓고 아무것도 안 시킨다 그러지. 이제 어쨌건 자발적으로 하자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리엘이는 뭐 했어? 마지막으로 방송한 날이 12월 7일이네. 전에는 리엘이가 하는 말에 사실은 좀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잖아. 방송 켠다 그래도 그거 안 켜고 뭐 또 이제 길게 늘어지고 이랬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할 말이 있지. 금수저? 우야라고 그럼 하지 마 이지. 내일 얘기할게요. 내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일단 의중 파악을 해야 되니까 나머지도 뭐 보고 확인하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그때 수목방 이후로 다들 좀 생각이 있고 그랬으면은
모여가지고 뭐라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 이거 씨발 뭐 하자는 거야 이게. 이게 맞다. 그러니까 그런 체급이 아니잖아, 그지? 뭐 따릿수가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방송 안 하는 애들 있다고. 안녕하 있어. 아무튼 내일 얘기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골띠 맞네요. 형아야 다 뜯어고치자. 그러니까 말이야. 너무 수동적이네요. 하나부터 열까지 말로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남자애들이었으면 야이 씨발 새끼들 하면서 바로 뭐라고 할 텐데, 애들이 또 나이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응? 야, 이 씨발 년들아. 뭐 하냐? 병신 같은 년들아. 어? 씨발 간절한 년들이 한 명도 없네. 어? 니네가 뭐 고추장만 한 BJ냐, 군대장 보도 좀 방송 잡아 가져가 집어던진 가지고 물어봐. 년들이냐, 뭔 연병한다고 방송들하고 자빠졌냐? 얘기라도 할 텐데. 나그 얘기도 좋다. 유진이한테 내일 얘기하겠다. 리더 자리가 싫으면 굳이 나이가 많고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리더 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서 니네 사이에서도 니네끼리 뭔가 이끌고 같이 이렇게 해나가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 존나 수동적이야, 다들. 진짜 개장수 그 공포 줄수 있는 사람 구해야 한다. 좀 기가 센 사람이 한명 있으면 좋긴 하지. 사실 애들끼리 지들끼리 룰리나이 연습하는 그 디코에서 모이는 날 누구 하나 삑다선 타거나 그래버리면 야이 씨발년아, 어? 모이라면 좀 모여. 왜 혼자 삑딱선 타? 너 그리 잘났어? 어? 위에서 오다 받은 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씨발 여기서 삐딱선이야? 짜증나게 똑바로 해, 개 같은 년아.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럼 그 사람이 낙수 다 받을 듯? 그지, 그러면 스토리 나오지. 오케이, 아무튼 가장 스토리에 목마른 그 엔터가 조겐터이기 때문에 내일 일단 모여서 그런 얘기 좀 하는 걸로 마무리 짓고 저도 이제 개인 방송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니까 버튜버 애들이 여캠보다 더 열심히 하네요. 오늘 성지합창단 합니다. 오늘 성지합창단 하는데 이거 지금 뭐 되겠습니까? 성지합창단 이게 나 지금 약간 걱정이 되네요. 예, 왜냐면 지금 이 1번 파트에 지금 4명 들어와 있어요. 예, 1번 파트에 4명 들어와 있고 노래가 너무 좀 생소했나요? 별로 끌리지 않았나요? 이수. 다음 주로 미룰까? 그냥 아예 그냥 월드컵 끝나고 다 저기 됐을 때?
이번에 신곡이 흩어지지 않게죠. 예. 그지, 이제는 모든 알고리즘이 다 월드컵이라서. 그 노래 나온 지도 지금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노래가 좀, 그니까 이 월드컵 시기 어쨌건 나온 거잖아, 노래도. 그래서 그게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아. 성대 차력쇼 노래니까 송아 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그러니까 말이야. 랄프한테 얘기를 좀 해볼까? 랄프한테. 그 월드컵 끝나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어쨌건 성접창단 참여율이 높으려면은 내가 네.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방송을 해줘야 돼. 네. 그렇게 한 보름 정도 하고 나서 네. 내일 성접창단 있습니다 하고 그 방송 도중에라도 계속 얘기를 해야 하고 그런 흐름이 있어야 이제 하는 거지. 갑자기 느닷없이 이제 성접창단 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일본 파트 애들 들어와 있는 애들 몇 명 안 되잖아. 저희 들어가가지고 전향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이러도록 하시지.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지금 저 월드컵도 있고 저기 하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알았어. 네. 근데 코트 약간 모순적인 게 그때 스무방 할 때 멤버 너무 좋고 마음에 든다고 했는데 그 이제 와서 야 이 씨발 병신 새끼야 내가 그때 얘기했지 이 자리로 너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할 만한 물꼬를 튀었다 이제부터 너네가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 수동적으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 병신 새끼야 그날 내가 멘트 쳤어 그 멘트 기억 안 나요 여러분들? 어? 오늘을 기점으로 너네끼리 이제 모이고 디코도 자주 하고 해야 된다고 병신 새끼네 저거 내가 태세 전환한 거 아니야 아마 적어도 두세 번은 이제 모여야 이제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더 해야 되겠어 에바지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냥 안 돼. 어떻게 그냥 해? 저 에브리원 보고 들어오듯 싹 다 빌런인데. 그치. 아 죽었다. 감기 때문에. 그냥 오늘 조겐터 비상대책위원회나 하자고? 그럴까? 그래
시간에 소집하는 게 될까 모르겠다. 조기대 출발.